썸네일 각이다 이거. 찰칵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, 블랙타이거 새우를 듬뿍 넣어서 새우탕면을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삼양라면에 소세지를 잔뜩 넣어서 해봤잖아요. 근데 맛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또 이렇게 먹으면 또 뭐가 맛있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딱 떠오른 게 바로 새우탕인 거지. 일단은 새우탕을 오리지널 맛을 하나 먹고 새우를 끓인 물로 컵라면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새우 죽어있는 걸로 샀습니다. 마트에서 이렇게 딱 이 상태로 냉동 있는 걸로 사왔어요. 생각해보면 국자가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들어서 부을 거거든요. 쏟을 거 같잖아요. 그래서 싱크대에서 엄청 연습을 많이 했는데 떨리네. 이게 뭐라고 떨리지? 와, 냄새 장난 아니다. 너 잠깐 조용히 해봐. 근데 원래 이렇게 작았나? 왜 이렇게 접시가 작은 느낌이지? 와, 와, 새우탕면 이렇게 맛있었나? 조만한 새우를 찾아보자. 진짜 조만한데? 이거 봐. 보입니까? 새우? 리얼 사운드. 근데 이거 참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. 아니, 근데 이거 접시가. 제가 먹기에는 접시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아! 새우는 아주 깨끗하게 손질을 했습니다.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새우 향이 엄청나네. 좋아. 이렇게 까고. 아이고. 손으로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. 와, 이번 거 좀 잘 까졌다. 짜잔, 나름 잘 까졌어. 다 깠어. 잘못 깠어. 자, 새우 듬뿍. 와우! 대박. 응! 엄청 맛있어요. 우와! 이야, 이거 괜찮다. 기다려봐. 근데 별로 안 짜요. 아까는 이렇게 건조 새우 같은 맛, 새우탕 맛이 딱 났는데 얘는 약간 이게 뭔가 향이 이렇게 확 퍼지는 느낌. 새우 향이 이렇게. 몇 마리요? 5마리, 6마리 타는까? 잠깐. 11, 14. 먹고 싶어요? 지금 마트는 문 열었을걸? 새우 팔고 있을걸요?
카메라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된다. 와, 그래, 이렇게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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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면을 먹는데, 그냥 새우 같아, 면이. 아니, 근데 이거 삶아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, 진짜. 컵라면이라서 뭔가 되게 얇고 잘 끊어질 줄 아는데, 아니, 엄청 쫄깃쫄깃해지는데요? 꼬들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컵라면 끓여드세요. 뭐, 예술인데? 우와. 껍질 채로 그냥 앙. 어? 그런 게 아니요. 엄청 쫄깃쫄깃해요. 맑은 국물, 그냥 새우탕면 국물이거든요. 14마리를 넣고 끓인 국물. 이 색깔이 완전 다르죠? 이렇게. 국물이 달아, 달콤해. 국물이 달어. 와, 이게 새우가 진짜 제대로 우러났구나. 여행이 좀 숙지하고 있다. 와. 와, 배부르다. 와. 아, 그릇 들고 국물 먹고 싶은데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. 와, 끝! 너무 잘 먹었어. 자,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아빠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여은이 잘 거예요? 아빠. 네. 제가 끊을게요. 네.